이번에 기출유형 08, 섹션 8번 문제 전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표를 통해서 PC의 주소를 살펴보면 DHCP, 역시 PC1도 DHCP, PC2도 DHC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DHCP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서버에서 주느냐, 라우터에서 주소를 할당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맨 위에 DHCP라는 요 항목 밑에 각 PC가 라우터로부터 IP 주소를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주소를 라우터에서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가 서버에서 주는 문제와 동일하지만 주는 방식이 라우터로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 풀이할 때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로부터 주소를 줄때요 밑에다가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첫째 주소 제외를 해야 됩니다. PC, IP 주소로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 제외할 주소, 이것 한번 참고로 적어보겠습니다. 주소 제외, 이걸 라우터에서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첫째, IP, DHCP, EX, 게이트웨이 주소, PC들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게이트웨이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 하면 IP, DHCP, EX, PC의 스위치 주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주소, 스위치 주소. 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가 마지막 주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IP, DHCP, EX 하고 마지막 주소를 제외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소. 여러분들 요세 가지를 이제 주소를 제외한 다음에 PC의 주소를 할당해 주십시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주소 할당. 두 번째, 여러분들 주소 할당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IP, DHCP, POOL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 뒤에는 이름을 쓰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써도 괜찮습니다. 임의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서버 네트, 매니지 네트, 또 스튜던트 네트, 또 마지막에 티처 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주소가 들어오는 네트워크와 서브넷 마스크를,에다가 입력하기 위해서 any. 그 다음 쓸 것은, 네트워크. 그 다음, while, 서브넷 마스크를 씁니다.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그 다음, 줄을 제가 엔터를 치고 써야 되는데, 여기 조금,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 마지막에 DNS라는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버 주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소 할당을 할 때, IP DHCP pool 이라는 명령과 any, 그 다음, DE, 엔터 치고, DNS, 요것을 설정해 주시면, 각 PC의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라우터로부터 IP 주소를 동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요런 명령어를 기억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도 역시 주소 확인을 나중에 다한 다음에 핑 테스트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주소가 들어온 걸로 핑 테스트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고, 마지막에 서버 주소, 서비스 접속,
www.skills.com 이라는 요 인터넷 주소로 서버가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서 포트가 1번부터 10번을 우리가 range 명령을 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마지막은 1번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VLAN 번호입니다. VLAN 10, VLAN 20, VLAN 30, VLAN 40입니다. 우리가 요 전에 풀었던 문제는 10, 20, 10, 20, 지금은 10, 20, 30, 40.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요 VLAN 번호를 잘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도 두 번째 게이트웨이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게이트웨이 주소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이 문제의 기본 설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두 가지 보니까 프리빌리즈 모드 접속이 암호, 그 다음 관리용 네트워크에서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이것이 있으니 우선 동작을 시키고 라우터에다가 기본 설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 주소가 서버 주소 120.0.0.1 PC DHCP인데 요 앞에 네트워크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뒤에 서브넷 마스크 14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 게이트웨이 주소를 위해서 슬래시 14라고 하는 서브넷 마스크에, 서브넷 마스크는 252.0.0이 되겠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3.255.255가 되겠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각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우리가 구해서 문제를 풀어볼 때 서버 쪽의 게이트웨이 주소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20.3.255.254가 되겠고, 그 다음 PC 0번은 120.35.255.254가 되겠고, 그 다음에 PC 1은 120.67.255.254가 되겠고, 마지막 교사용은 120.195.255.254가 된다. 시험장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스위치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1 왼쪽 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1 장비를 클릭하시고 CLI 누른 다음 엔터 EN CONFT 맨 처음에 VLAN 번호 입력이니까 VL 칸 띄고 10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NA 이름이 서버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ER 언더바 NET 그 다음 VL20 이름은 매니지넷 이렇게 있습니다. NA M자 대문자 MANAGE 언더바 NET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면 각 VLAN 번호로 이름을 입력했고, 자 이제 포트에 할당을 하는데 포트가 한 개가 아니므로 여러 개 명령을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바랍니다. 여러 개 range 자 INT RA 포트 번호 F0/1부터 빼기 10까지 연결 SWMO ACC SWACC 여기서 VLAN 번호 10이라고 쓰면 1번부터 10번까지 VLAN 10이 할당이 됐습니다. 두 번째 INT RA 이번엔 포트 번호가 F0/11-20이 되겠고 연결 SWMOACC
SWACC VLAN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이상 스위치 포트에 VLAN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입력하는데 주소는 VLAN 20에 있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VLAN 2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VLAN 20. 다음 주소 IP ADD 주소는 120.32.0.1 교재에 스위치 1 주소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14.255.252.0.0 자 활성화 노샷 마지막에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을 위해서 IPDE 120.35.255.254가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포트 번호가 24번입니다. 따라서 24번으로 접속해서 트렁크 명령을 입력하겠습니다. INT F0/24 SWMOTR 자 이상 S1에 입력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S2, S1은 입력이 끝났고 S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2를 클릭하시고 CLI 엔터 EN 그 다음에 CONFT 자, 맨 처음에 VLAN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VLAN 번호는 30번이지요. 3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VL 번호 30 이름 스튜던트 STUDENT 언더바 밑줄 NET 엔터 이번엔 VLAN 40 이름 N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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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 NET 해서 1단계 VLAN 번호와 이름 입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트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포트가 여러 개 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INT 여러 개 RA 레인지의 약자 포트 번호 F0/120 해서 1부터 10 접속을 했고 연결 SWMOACC SWACC VLAN 번호 30 자 이제 두 번째는 포트가 하나입니다. INT F0/11 엔터 SWMOACC SWACC VLAN 번호 40 자 이상 포트에 VLAN 번호 30과 40을 할당했습니다. 이제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VLAN 30에 주소가 있으므로 VLAN 3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VLAN 30 주소 IP ADD 주소는 120.64.0.1 서브넷 마스크 14.255.252.0.0 다음 활성화 노 샷 게이트웨이 주소 IPDE 게이트웨이는 VLAN 30의 게이트웨이 120.67.255.254 자 이제 스위치 주소 입력을 마치고 라우터의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번호가 24번이므로 접속을 INTF0/24 트렁크 명령 SWMOTR 이상 S2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R1 라우터에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에 입력할 때 순서는 동작을 시키는 그러한 명령어를 입력할 거고 두 번째 DHCP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R1을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CLI를 누릅니다. 여기서 엔터 치시고 EN CONFT 자
현재 왼쪽에 나가는 포트와 오른쪽에 나가는 포트가 F0/0과 F1/0입니다. 두 군데 먼저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INT F0/0 해서 포트 접속을 하고 활성화 NO SHUT. 자, 그러면 왼쪽은 녹색이 됐고 오른쪽에 INT F1/0 NO SHUT 하면 오른쪽도 역시 활성화돼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서브 인터페이스 네 군데 하겠습니다. 서브 인터페이스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VLAN 번호를 평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10번 VLAN 쪽으로 INTF0/0.10 그 다음 END10 주소 IPADD. 자, VLAN 10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3.25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는 14.255.252.0.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NO SHUT. 자, 두 번째 VLAN 20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0.20 END20 주소 IPADD. 자, 주소는 VLAN 20의 게이트웨이 주소 120.35.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4.0.0 해서 252.0.0 해서 게이트웨이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입력했고, 활성화 NO SHUT. 이와 같이 왼쪽에 VLAN 10과 오른쪽에 VLAN 20 했고, 이제 30과 40을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 조심해야 됩니다. INT F0이 아니고 F1/0. VLAN 번호는 30이 되겠습니다. 요런 포트 입력할 때 실수를 많이 하니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그 다음 END30 주소 IPADD. 주소는 VLAN 30의 게이트웨이 120.67.255.254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55.252.0.0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NO SHUT. 자, 이번엔 40번 서브 인터페이스 INT F1/0.40 END40 IPADD. 이번엔 PC2의 게이트웨이 VLAN 40의 게이트웨이 120.195.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2.0.0, 활성화 NO SHUT. 자, 시험장이라면 이와 같이 라우터에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DHCP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서는 관계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편할 것 같다, 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DHCP를 할 때 우리 교재에서는 주소 제외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제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는 순서는 게이트웨이 주소, 마지막 주소, 스위치 주소인데, 게이트웨이 주소와 마지막 주소는 연속이기 때문에 한 줄로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PC0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IPDHCP.exe. VLAN 10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VLAN 20 120.35.255.254가 되겠고, 마지막 주소는 120.35.255.255. 지금처럼 게이트웨이 주소가 254고 마지막 주소가 255일 때 이렇게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게이트웨이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그런 주의사항을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1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IP DHCP
이 x120.67.255.254가 되겠고, 마지막 주소는 120.67.255.25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PC2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주소, IP DHCP EX 120.195.255.254가 게이트웨이고, 마지막 주소는 120.195.255.255가 마지막 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제외하는 이유는 PC의 IP 주소는 IP 주소가 들어와야지 여기에 게이트웨이나 또는 마지막 주소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위치 주소를 제외하겠습니다. 아, VLAN S2에 있어서 VLAN 20의 주소는 IP DHCP EX120.32.0.12 스위치 1의 주소고, 두 번째 IP DHCP EX 이번에는 S2의 주소 120.64.0.12 S2의 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제외하고 주소 할당을 명령어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 PC로 주소가 들어오게 IP DHCP POOL 이때 이름은 관리자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MANAGE NET 이거는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자유로하십시오.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자, 네트워크 NE 120.32.0.02 네트워크고, 서브넷 마스크는 14니까 255.252.0.0이 되겠습니다. DE 해서 이 VLAN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35.255.254가 게이트웨이 주소고, 여기서 DNS 해서 서버 주소는 120.0.0.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리게 입력하면 틀린 주소 그대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채점상에서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거니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 쪽에 주소 할당 IP DHCP POOL 학생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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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네트워크 NE 120.64.0.0이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255.252.0.0 DE 해서 게이트웨이 주소 120.67.255.254 DNS 서버 주소 120.0.0.1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PC2 StudentNet의 주소 할당을 위해서 IP DHCP POOL 여기서 이름은 TEACHER TEACHER_NET 라는 이름으로 입력했고, NE 네트워크 120.192.0.0 서브넷 마스크 255.252.0.0 자, 그 다음에 DE 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는 120.195.255.254가 되겠고, DNS 요거는 120.0.0.1 서버 주소 엔터. 이상 라우터에 DHCP를 위한 모든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PC에 주소가 들어오는가, 두 번째 인터넷 접속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기본 설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이제 PC형을 클릭해서 열고, 주소 확인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지금 주소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밑에 거 눌러서 스타틱을 누른 다음에 다시 DHCP를 한번 눌러보시면 주소가 들어왔습니다. 창 닫고 이번엔 PC1 데스크탑
IP 역시 한번 주소를 삭제한 다음에 스타틱을 누르면 삭제가 되고 DHCP를 눌러서 주소가 할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창 닫기를 눌러주시고 마지막 PC2 역시 데스크탑 IP 역시 주소를 삭제한 다음에 DHCP를 한번 다시 눌러보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과 라우터 R1의 동작과 DHCP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라우터에서 마지막 입력할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고 라우터에서 입력하겠습니다. 라우터 R1에 프리빌리지 모드 접속 암호 어드민 샵샵 그 다음에 라우터 R1에 관리용 네트워크만 텔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시오. 즉 다시 얘기해서 라우터 R1에 텔넷 설정하고 암호 설정하고 표준 ACL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다시 활성화 하시고 여러분들은 라우터 R1을 다시 눌러서 혹시 아까 입력하던 상태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리빌리지 모드 접속 시 암호 ENABLE Enable Pass ADMIN 샵샵 엔터. 암호를 쓰실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쓰시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틀리면 틀리지 않게 수정을 한 다음에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텔넷에 암호 설정하시오. 텔넷 접속 LIVTY04 암호 패스 ADMIN 샵샵. 자, 여러분들이 ACL이라는 표준 ACL을 쓰고 이 텔넷에 와서 인증하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따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텔넷에 인증하는 걸 여기다가 먼저 쓰겠습니다. 지난번처럼 ACC 번호 1 그 다음에 IN 요것이 ACL 설정을 하고 반드시 텔넷에 와서 이렇게 인증 명령어를 입력 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자, 요것이 따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명령어 입력하는 절차상 좀 편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 이제 표준 ACL 관리용 네트워크만 텔넷 접속 가능 ACC 번호는 1번 쓰고 가능 그러면 퍼미트에 PER을 씁니다. 그 다음에 관리용 네트워크 120.32.0.0이 관리용 네트워크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 0.3.255.255 엔터 치면 관리용 네트워크만 라우터 R1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